Can I get anything to drink for you? Okay, beer, Brooklyn Lager? Sure, thank you. Thank you. 저도 모르게 맥주부터 시켰네. 맥주가 먼저 나왔으니까 맥주를 한 모금 해야 되겠지. 이거 안 그러면 미적지근해져요. 아우 진해. 근데 우리 그 맥주 혹시 아세요? 맥주 요새 유행하는 게 그 수제 맥주 유행하잖아요.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더라고요. 라거하고 예일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라거하고 예일의 차이는 효모의 차이입니다. 술이 숙성되려면 뭔가 이렇게 효모가 숙성되면서 알코올도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. 근데 효모가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라거는 뭐랄까 좀 차가운 온도에서 효모가 잘 활동하는 거고 에일은 좀 높은 온도 상온에서. 그래서 하면 발효, 상면 발효라고도 하는데 하면 발효는 발효되면서 효모가 밑으로 가라앉는 거, 상면 발효는 발효되면서 위로 효모가 뜨는 거. 이 라거는 장점은 청량감 있죠. 이렇게 상쾌함, 개운함이 뛰어난 거고 에일은 대신 장점이 향이 굉장히 진하고 좀 독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. 예, 우리는 주제는 맥주 술이 아닌데 그래도 참고 삼아서 예, 어쨌든 맥주집에 왔으니까. Can I get anything else for you? Okay. I want this glazed wings. Yeah. Please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예, 지금 제가 시킨 메뉴는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아 그거 하실 정도로 생각보다 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. 우리도 많이 접하고. 네, 확실히 시큼하고 매콤한 냄새 때문에 먹기 전에 입에 침 고여요. 아우 침 나와. 이래서 맥주를 먹어야 돼.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. 왜 웃게요?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 아닙니다. 진짜로 참 묘하다. 시큼하고 매콤한 맛 위주로 되어 있는 맛입니다. 상상하시면 우리가 흔히 매운소스라고 생각하는 그 티소스를 그냥 닭을 튀겨서 그 티소스를 듬뿍 발라놓은 느낌. 근데 묘한 매력이 있어요. 그 전에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버팔로윙을 드셔보신 분은 당황하실 거예요. 근데 꼭 드셔보세요. 꼭! 아시죠? 이 버팔로잉이 사실 생기게 된 거는 뉴욕주의 버팔로시에서 만들어졌답니다. 그래서 버팔로잉이 된 거고 식당을 하던 부부가 자녀 친구들이 이제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특별히 해줄 게 없어서 튀겨서 이 매콤한 소스를 발라서 줬답니다. 친구들한테.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버팔로잉이 됐다는 썰이 있는데 정설인 것 같아요. 나도 모르게 엄지를 들었지. 이거 보통 시키면 꼭 따라 나오는 거지. 이거 샐러리입니다. 샐러리, 블루치즈 소스, 당근,
이 버팔로 윙에서 샐러리하고 당근의 역할은 우리 치킨 시켰을 때 치킨무하고 똑같습니다. 치킨무가 있어야 치킨을 더 먹죠. 샐러리하고 당근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속 찍어 먹게 돼요. 이거 한번 찍어봐야겠다. 땡큐. Thank you very much. 이거 더 맛있다. 근데 이거 더 찍어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전 더 매운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감칠맛이 빠졌는데 뭔가 약간 투박한 듯하면서 중독성이 있습니다. 정말 맥주랑 잘 맞아요. 이렇게 하니까 유효화된 것 같은데, 진짜? 꿈도 영어로 꿀 것 같은데.